저희 수강생. 예예. 그냥 환불 해드릴 테니까. 아니 알겠어.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스타들의 명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정말로 토크온에서 밑바닥 시궁창 다 겪어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토크온 스터디 1타 강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 1강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미를 얻는 방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승을 얻고 싶다면 나가기 버튼 눌러주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널 괜찮으시죠? 예, 하세요. 재미를 추구하는 방이 아니에요. 예. 이것만 좀 일단 서론을 깔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의를 하기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고스, 로고스, 파토스가 있습니다. 자, 에고스라는 것은 즉 사회적 지위와 명성.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있고 수원공대생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는 1 더하기 1을 3이라 하고 수원공대생은 1 더하기 1을 2라고 해요.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서울대 교수의 말을 사람들은 더 신용을 하죠. 이게 바로 즉 에고스. 근데 이토스 아닌가요, 방장님? 네? 이토스라고요, 이토스. 에고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토스인데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아이씨, 저 강의를 하실 거. 저 지금 토콘 스터디 1타 강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이 서론을 없애고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나올님 뭐 듣고 계신가요? 예, 전자담배 피면서 듣고 있어요. 네네. 자,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스타들의 명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정말로 토크온에서 밑바닥 시궁창 다 겪어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 셀럽들의 강의를 몇 개 봤는데 다 의미 없는 개소리들 뿐이더라고요. 의미 없는 스타들의 명강의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포기를 하면 그저 패자에 불과하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 부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력은 하면 좋은 거고 포기는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할 법한 명언만 씨부리고 그걸 동기부여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패턴이고. 일단 저는 네네. 설득력을 10점으로 준다면 지금까지 이제 설득력이 지금 계속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서 지금 상승 곡선 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기 씨에게 2.5 정도 공감하고 있어요. 거의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소린데. 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궤변도 예, 개똥도 약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 예. 자기가 무슨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든 일, 쓰레기 같은 일 다 겪어봤고 자수성가로 성공했다고 자기 인생설을 풀어요. 내가 이 정도 힘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전 스타들의 명강의 패턴 두 번째, 쓸데없는 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고통의 척도가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자기는 힘든 일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너희는 뭐 그 정도 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이것도 좀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 번째,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개소리를 해요. 이건 뭔 소리야? 예, 전 이런 쓰레기들이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소리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벗고 뛰어나서서 인생 성공하는 법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인생에서...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죠. 예,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은 에토스가 없으시잖아요. 저는 에토스가 배제되어 있지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양을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아냐, 성공을 해봐야 성공하는 법을 아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론만 설파해드리고 노력은 자제하기 나름이에요. 성공의 기분을 알아야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여우와 그 포도 같거든요. 여우와 포도 그 이야기 아세요? 여우가 나무에 걸려있는 그 포도를 보고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어차피 내가 못 올라가니까 그냥 저거 존나 맛없을 거야 하고 그냥 안 먹어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예, 여우와 포도 이야기 같은데 한번 계속 얘기해보세요. 뭐, 그래서 예, 끊지 마세요 이 돼지새끼. 알겠습니다. 경고일에 드릴게요. 예.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면 퇴실조치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저도 사실 뭐 좀... 탈무드에 나오는 그 여우와 포도밭 줄거리거든요 이게. 아, 저희 수강생. 예. 그냥 환불 해드릴게요. 아니, 알겠어. 코코카카. 경청할게요. 인생을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자질을 의심해요.
이천 나올리면 자기의 어떤 자질을 의심해야지 강사의 자질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저는 제 자질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굉장히 신임하고 네, 있어요. 저도 근데 자질을 드러내긴 하죠. 항상 이천 네. 나올림이랑 언제나 말하면서. 방송하면서 저는 확고하고 단단한 제 자질을 여러분들에게. 아, 수강생은 퇴실 조치.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이렇게 수업 왜요? 듣고 있는 학생한테 너무 민폐를 끼치고, 아, 예, 이 알겠습니다. 문제야는 누가 아니, 왜 제가 자꾸. 생각하시. 어. 아, 근데 그 마지막 그 세가 그세 번째 거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그러니까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뭐 어른들이 잘못했고, 이건 사회가 문제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스토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객관화 능력이에요. 자기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최대한으로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련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대보고 금방 싫증내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딱 느꼈다. 내 그릇은 이 정도구나. 무언가 한계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이 있네. 그래서 저는 토크온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법을 계속 연구하고 드립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저는 앞으로 공채 개그맨 지원을 보면 전 이수근 같은 캐릭터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이. 자기가 생각하는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안 질리는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꾸준히 파신다면 결국 님의 위치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험이라는 네네. 거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해요. 근데 그 같은 얘기도 어떤 메신저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씨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도 안 되고, 아니 그냥 텔레그램도 안 돼요. 중국산, 그냥 중국산 정말 그 삼류 메신저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그 와닿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인천나올림 한번 강의해 보시겠어요? 뭐 인생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볼까요? 전 굉장히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고통은 과거에 대한 집착,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현실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그 상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 면접 가는 게 무섭고 떨려요? 그럼 보지 마세요. 그리고 PC방 편의점 이런 데 면접 보고 나서 나는 왜 그랬을까 왜 후회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 본들 괴로움만 느껴질 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망조로 가는 길이에요. 예. 고통만 올라올 뿐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세요? 결국에 모든 맞습니다. 것은 무상입니다. 무상이 뭡니까? 잃을 게 없다라는 정말 일정한 형상이 없어요. 무상. 내가 예. 이걸 해서 안 돼도 나는 본전이란 얘기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뒤져요. 잃을 것이 없어요. 죽고 나서 후회 같은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이 찌개용고기의 말 맞다나,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인천나올림 보세요. 참가번호 28번으로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재능, 여러 가지를 뽐냈잖아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를 네. 결정하는 운명이나 저는 신을 안 믿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따라서 우리를 결정하는 운명이나 신 따위는 아예 없다고 배제시켜요. 내 자신이 신이고 내 자신이 만물이고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근데 이게 그거는 예예 예. 진 워렌 버핏과 같은 좀 위치에서 세상을 살고 계신 것 아니 그 그러니까 나는 같아가지고 이제 그그 그... 인천나얼리도 뭐 진의 제국에서 아, 저는 제 자신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예.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보면은 가장 현대적으로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불교 빠돌이에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철학이 좀 담겨져 있는 인생 그렇죠, 그렇죠, 강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박수. 자, 인생 강의 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한번 올라오실 수 있나요? 족장이님이 제 제자답게 한번 자신의 네네. 실력으로 남들을 한번 설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윈스턴 처칠님한테 강의를 몇번 들었는데, 예,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20대들이 항상 윈스턴 처칠님처럼 그 스타 강사들 말 듣고 맨날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뭐 떡볶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이나 처 읽으면서 위로받거든요. 예,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읽으면서. 어우, 좀 네네. 지루하네요. 그러니까 족장이님 처음 무대 위에 예. 서가지고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눈깔 돌아가는 거 알겠는데 천천히 차분하고 아, 침착하게 네네. 예. 그 약간 지금 족장이님 말씀하시면서 입 끝에 입 가에 지금 거품이 조금 껴있는데 그 입에 수분이 많이 마르면 이렇게 입 가에 이렇게 침이 고이거든요. 그리고 거들지 마세요. 눈동자가 명확하지 않고 좀 흐리멍텅하게 좀 보통 이제 노숙자분들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예, 그런 분들이 좀입 가에 이렇게 침이 많이 고여 있고 이렇게 좀 말라붙어 있어요. 버짐이 폈다 그러죠. 우리 족장님 뭐 족장이님은 예. 여기서 뭘안 보여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끝낸 게. 쳐봐. 하라니까. 자, 명언을 아빠처럼 하나만 더 말했구나.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기 씨처럼 그냥 망상에만 젖어 있고 그냥 기왕 태어난 김에 그냥 내 족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게 사회를 거부하면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망상놀이는 님이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습관이 지금 전기 씨를 만든 거예요. 예, 인천다운을 왜 뿔리님이랑 결혼까지 생각하셨어요? 무슨 개소리예요? 인스턴트 시민인데 이 세계에서. 아니 그 뿔리 씨는 저랑 그 체질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아, 뭐 확실히 또 고도비만하고 정상체중하고는 또 체질적으로 좀안 맞긴 예. 하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생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한 말은 낙서가 되는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말은 대본이 돼요. 예. 인천나울님도 진짜 주워 들은 게좀 많으신가 아, 봐요. 저는 정말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많은 경험과 희노애락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명언은 야무진죠. 예. 그리고 이제 족장이님은 이제 일기장에 썼기 때문에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자의 말은 어떤 사람에겐 그저 귀찮은 잔소리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인천다울님한테는 제 말이 잔소리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제 말을 듣는다면 공자라고 하셨는데 죄송한데 공차에서 그 아르바이트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인천다울님은 공짜밖에 안 먹잖아요. 돼지 새끼여서. 공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저는 그죄 짓는 유튜버들, 죄 짓는 방송인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료 인방인들한테.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아우, 저도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어차피 쓰레기가 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했던 얘기라서 좀 그거는 지루하네요. 신모모 씨가 한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너무. 인천나울님이 원조죠. 예, 제가 얘기해가지고 신태일이가 주워듣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 아, 그 새끼가 뺏겼구나. 그러니까 예. 중절모 말 듣고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족장이님이 보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겠죠. 그런 새끼들이나 보면서 낄낄거리고 희희덕거리는 게딱 님의 수준이에요, 족장. 아, 근데 순서 출신도 어떻게 아셨어요? 좀, 전 인천다울님 거 듣고 알았어요. 전 인천다울님처럼 좀 품위 있고 격조가 있는 사람 방송을 보지, 예. 난닝구 쳐 입고서 꼴값 떠는 새끼 방송은 안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왜냐? 인생을 즐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게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본 모습이 튀어나와가지고 존망하는 거거든요. 도덕, 그 그죠. 이상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목적 있는 저는 선함을 해야죠. 사람들이 보니까 지켜보니까 지켜보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선함. 저는 별로 왜 하고 싶지 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저는 선함을 베풀어요. 저도 좀 때에 안 맞게 막 연탄 봉사하는 새끼들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예, 혹시 본인의 소중이만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봉사를 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제발 그 남에게도 좀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기 씨가. 무서운 원장님, 얘기네, 좀. 네네. 저좀그 인생 성공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세줄그 이 요약할게요. 방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니까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네네, 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24살에 이제 공익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자기 주관 없이 사는 저는 달랐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20살 넘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는 이런 고민 있는 친구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력한 게 맞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관찰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애새끼들 그냥 대학만 가고 뭐하고 뭐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존노잼이고 우울하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잖아요. 자아성찰도 많이 해봤는데 뭘 특기로 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바이크쟁님은 평생 네. 그렇게 모른 채로 리얼돌 체험방이나 막 이딴 곳이나 가지면서 사세요. 강사님, 네.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그러니까 하세요. 님한테 어떠한 촌철살인의 말을 해도 정신성으로 상태가 이미 글러쳐먹었어요, 님은. 아니, 진짜 고민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꺼지세요, 그냥. 아시겠죠? 아, 너무 아, 진짜 너무 하시다. 이런 건 자... 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이런 분들처럼 이런 사람이 나오길 바랬어요. 사실 저는 현실 직시를 못해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고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 그러니까... 과신과 자기 비하의 극단으로 오고 가요. 내 주관이 있어야 말은... 되고 내가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은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디에 재능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자기의 매력도 몰라요. 심지어 2년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이제 야동 보고 딸딸이나 치고 진짜 발전은 없고 다른 그러면 좀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자위왕이 되시는 건 어떠세요? 아, 이미 찬우박이. 이미 자위왕 찬우박이라는 분께서 아. 반열에 올라가 계신데 지금 챔피언 자리를 좀 경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고르고 이런 거에 내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생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결혼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근데 이런 만족도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연기자로 성공하신 분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감명 깊거든요. 뭐 늦게나마 자아를 찾는 거. 네, 예. 매니저였다가 막 연예인이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고. 그죠.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그 여러분들이. 네, 그 매슬로우의 위계 욕구 이론이죠. 이제. 뭐라고요? 매슬로우의 위계 욕구 이론이요. 꼬꼬까까. 윈스터 처칠님은 어떤 네. 직업군에 속하세요? 저는 광전사죠. 광전사요? 네네. 코코넷에서 얻은 직업 중 하나고, 저는 이 직업을 네.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제 강인함으로. 양민들을 학살하고 다니나요? 네네. 정기 씨가 저렇게 뭐 광전사님 뭐냐 하면서 이렇게 어줍잖은 개소리 내뱉는 이유가 자아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예예. 예. 인천다울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유튜버이자 예 브로드캐스트 자키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 여러분들 그 고통을 모르면은 남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저도 고민하고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마음속 안에 뭘 품고 살았느냐 나는 어찌됐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네, 진짜 좋아하는 거 다 처먹고 예, 그냥 예. 누워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대로만 사시면 진짜 뽀로로네요 그냥. 예. 자 그럼 다음 이제 얘기해 볼게요. 다음 주제 인생을 살면서 걸러야 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보도비만 아닐까요? 저는 일단 대리나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코트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동안에 너무 좀 심기가 불편하네요. 매니저 색... 아... 랄프 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 오줌 싸고 왔어? 예. 그래. 저분인 것 같은데. 오줌을 싸고 왔다고 하네요. 예. 생리현상까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뒷방에 네. 있는 저 친구가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아. 형님이 지금 방송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페트병에다가 오줌을 좀 쌀 수 있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다올님이 이제 자영업자를 하게 되면 악덕 억주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강남 억주가 될 거예요. 아 재미없네요. 예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대 언저리 때 지금 나이 때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윈스터 처치님이랑 함께. 자 고민. 저희가 멘토가 되어드려서 힐링 캠프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예예. 예. 여러분들 그 멘토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렬로 줄 서서 신청서 내세요. 저요. 저요 신청서 낼게요. 힐링이 아니라 인수분해 말하시잖아요. 저요. 얘기하세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으시면 찾으셔야죠. 저는 이런 인간들 보면 약간 유선 블루투스 같은 인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죠. 블루투스인데 유선이에요. 하이님은 길거리 위에 있는 담배꽁초다. 왜죠? 아무도 사람들이 필요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해만 되는 존재. 아니죠. 그 담배꽁초도 누군가가 담배를 못 네? 사시는 분들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님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예요. 저는 철저하게 저런 인간들을 걸러요. 저런 인간들은 굉장히 무력하거든요. 무기력하고 같이 있으면 저까지 물들어서 네. 뭔가를 도전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억제기 같은 역할을 해요. 동물들도 사실 자신의 속한 무리에서 본능적으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개체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도태시키는 습성이 있어요. 저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안 쓰는 섬이 있다면 좀 보내서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네요.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열성인지를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인천나올님도 그 섬에 들어간다면 생사를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섬에 들어가서 저런 이들과 함께 한다면 사실 저는 살육을 저지를 것 같아요. 일단 내려서 야자수를 일단 발로 까서 위에서 떨어지는 네. 코코넛이 네.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그걸 이제 양손에 쥐고 자고 있을 때 한 명 한 명씩 머리를 쳐서 죽일 거예요. 예, 제가 살아남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아 뭐 우리끼리 뭉쳐서 삽시다 이렇게 해놓고 저녁 되면은 그 코코넛으로 머리를 쳐서 한 명 한 명씩 죽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기할 거예요. 내가 안 죽인 척 그리고 한 명을 몰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마피아 게임으로 제가 최고 승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근데 인천나을님. 이제 인천나을님은 코코넛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그냥 처먹으실 거잖아요, 바로. 별로 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바로 그냥 목말라가지고 마시실 거잖아요. 아, 저는 근데 그런 쪽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진짜로 배가 만약 제가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돼가지고 제가 무인도에 갔어요. 저는 근데 무조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벌레라도 주워 먹으면서. 저는 베어 그릴스 보고 전 편식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어 그릴스 같은 편식쟁이는 야생을 살아남기 힘든데. 왜죠? 뭐든 주워줘. 잘 처먹는 사람들은 뭘 해도 살아남기 때문에 전 오히려 무인도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어 그릴스가 코끼리 똥을 짜먹는 네네.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헛구역질 하면서 먹더라고요. 저는 베어 그릴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사실 구글에다 중국 철구라고 쳐보면 나오거든요. 중국 철구. 이 친구 사실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지금 생사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죽은 동물 사체 내장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인증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황소개구리를 살아있는 채로 그냥 뜯어서 먹는 모습, 애벌레를 네. 주워 쳐먹는 모습, 고양이 눈알 먹는 모습, 금붕어를 살아있는 채로 먹는 모습, 정말 여러 가지를 먹었거든요. 구더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이렇게 그 중국 공안에 잡혀가서 이 의자 보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 의자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우한폐렴을 좀 전염시키지 않았나. 야, 이분이 박지쳐 드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소리소문 없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처먹겠다는데 왜 그걸 가둬놓죠? 그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나라의 네. 그 국민에 대한 혐오지수가 높아지면 전 세계 어디서도 사실 그 중국인들이 그 설 곳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이 친구 지금 앉아 있잖아요. 급식 기다리고 있네 이 새끼. 예.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드네요. 코치님은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 의자에 못 앉으세요.
자, 방 또 저기 물갈이 한번 가야 될 것 같네요. 또 인간 쓰레기들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정기 씨 내가 말했죠. 당신은 방 관리를 못해요. 근데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좀만 지나도 소금쟁이가 떠다니니까. 결국 이 새끼들은 그냥 대화 듣고 쳐웃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새끼들인데 방송 보고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성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분이 한 두세 분만 이 방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만 하세요. 말로 내뱉지 마시고. 음향의 조화가 맞아야 대화도 네.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나울님이 딱 이런 새끼들이에요. 남자 3명에서 술 마시면 야 여자 없냐? 여자 없냐? 이래서 막상 여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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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니죠 아니죠 여자 그러니까 있으면 여자를 찾으세요. 여자가 있으면 저는 같이 남자들끼리 놀던 자리에서도 여자가 생기면 텐션을 야무지게 올려가지고 정말 그날 재밌게 노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여자는 과묵한 새끼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과묵하지만 잘생긴 애들이 가져가겠지만 지금 두 분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뭐 어디 나갔다라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이제 인천나울님은 저희 둘과 이렇게 가면 폭탄 제거반이죠. 야, 저기 마토 하면 알았어. 인천나울이 외모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전기 씨는 여자분들 앞에서 가오잡다가 저한테 싸대기 맞고 상쾌한 사올 것 같은데요. 편의점 가서. 예. 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 진짜로 미친 새끼네, 이 새끼. 그럼 저희가 헌팅을 할까요? 여자를 좀 거르는 게 어떨까? 팔자금으로 좀 돌아다니다가 왜냐하면 또 이 방은 아무래도 인천 나울님이 있다 보니까 광역억으로 끌리잖아요. 제가 방을 파는 게 나아요. 제가 방을 파서 여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리방 때리면서.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여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꿀잼이죠. 그러니까 미친 여자를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게 유아답을 뽑겠다. 미친 여자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네네. 그럼 또 테마의식 한번 해야죠. 부적 좀 들고서. 그럼 제가 이번에 방을 한번 팔 테니까. 네, 인천나울 흉가를 예.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정말 네. 방에 들어오는 뉴트리아 새끼. 예, 정말 이 설치류 네네. 새끼들 제가 그냥. 이 비버통 새끼들 예, 싹 다 그냥 잡아가지고. 밟아서 내장까지 터뜨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장 먹방은 저기 족쟁이님이. 저 중국철 구대가지고. 예, 중국철 구도. 예, 예. 내장 먹방까지 야무지게 한번. 예. 자 그럼 2부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갑니다. 저는 제 자질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자질을 드러내긴 하죠. 네. 언제나 방송하면서 저는 확고하고 단단한 제 자질을 여러분들에게 그 저분 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